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서로 동정하며 긍휼과 겸손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서로 안갚음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원수에게조차 축복하고 지금 중동전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마스가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은 또 보복하고 보복에 따른 또 헤즈볼라가 또 이란이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용서라는 것이 없고 긍휼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서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도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어떤 징계를 받는 것보다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로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삶의 기본 원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단순한 삶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기꺼이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들 서로에게 무관심하기도 하고 서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우월감 속에 살아가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이기심에 젖어 있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남을 시옷받침이 아니라 지읒받침 나보다 낮게 너는 내 밑이야 내 알로야 그러면서 자기 우월감 속에 살아가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까지 겸손히 낮아지신 것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있어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욕할 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주님,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하늘의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는 유통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만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내 속에 그 악으로 대갚아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 속에 늘 진리와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게 이제 복이 나가는 거죠. 왜 욕이 나가고 악이 나가고 왜 폭력이 나갑니까? 그 속에 미움과 분노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이런 것들로 피해의식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서로 너무 조금만 하면 그냥 막 서로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사회가 너무 그렇게 무서운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빛이 되고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현세에 고정되어 있으면 실천이 어렵지만 마지막 그걸 종말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참고 견디고 세상의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네가 참 선한 자로, 악한 세상에서 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네가 참 선을 행하며 축복으로 그렇게 흘려보냈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보여줘 하면서, 그렇게 하면 당장은 뭐 어떻게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말고 내 하는 행동이 칭찬받을 일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너 그때 너를 죽이고 좀 겸손히 나를 따르지 못했느냐? 늘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유업과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상급이 주께로부터 있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면 주님의 나라는 죄도 악함도 분노와 이런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DNA를 받았고, 생명을 유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영광받기 전에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 앞에 점점 더 아름답고 좋은 날들이 자꾸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나라는 존재를 과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13절로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습니다. 사실 선을 행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칭찬합니다. 왜 칭찬하겠습니까? 왜그 사람을 귀하다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참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이 희귀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냥 다들 선을 행하면 뭐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선을 행한다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딴죽을 걸지 않습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욕하고 비방하다가도 계속 선을 행하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위협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에 속했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속 위에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이 시기심과 질투가 나서 계속 선을 행하고 이 세상에 자꾸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꺼뜨리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자기 소속에서 캄캄한 데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 멸망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꾸 빛을 비추니까 그 빛을 꺼뜨리려고 막 환난 핍박 그걸 가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변증할 기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핍박하고 네 욕먹고 그렇게 하면서도 왜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왜 축복해주고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너는 왜 그렇게 축복하느냐 물어볼 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물어볼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본 대로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나도 본받기 위해서 그런다. 라는 말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변증은 뭐 말싸움에서 내가 목소리 크고 또는 논리적으로 아주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아주 멋있게 탁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말로써 이겨내면요. 아유, 그래. 속으로 예수쟁이 말은 잘하네, 역시. 그렇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하늘의 능력, 고난받는 중에도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의 증거,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능력 앞에 굴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는데 참고 견디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과 행함으로 여기 또 그렇게 말로도 하라 그랬거든요.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습니다. 말로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를 증거하고 또 행함이라는 강력한 이 변증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